와 이게 원래 빡치는 게 하나 생각나고 둘 생각나고 두 생각나고 네 개가 생각난다고 여자친구가 삐지는 상황이 있어요. 저는 눈치 빠른 편인데 저도 눈치를 못 챌 때가 있어요. 되게 애매한 문제로 빡칠 때 내 한계가 있어갖고 내가 꼭 이럴 게 아니잖아.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. 끝까지 얘기를 안 해. 안 빡쳤대 자기는. 안 삐졌대. 누가 봐도 입술이 뒤집어 넘어가지고 아니야 아닌데? 베이알미오 카톡으로도 아니야? 말투는 티 다 내면서 팍팍 내면서 일부러 티는 팍팍 내면서 안 삐졌 어쩌라고 So what? 어쩌라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아니 이제 아니 씨발 얘기를 왜 안 해? 얘기를 하면 되잖아.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.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에도 되게 쪼잔한 문제인 거 같아요. 나도 눈치 못 댈 정도면 진짜 쪼잔한 문제. 예를 들어 평소에 끼끼를 붙이다가 내가 끼끼를 안 붙여 아 얘 진짜 소심하고 찐따 같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. 귀엽네 진짜 날 좋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. 여자들 생각에는 이런 조그만 걸로 삐졌다 그러면 내가 혼자 찐따 된 거 같고 맞아. 남자친구한테 혼자 매달려 있는 거 내 인생의 전부가 꼭 남자친구인 것처럼 남자가 느끼면 내가 맞아. 매력이 없겠지? 호감이 떨어지겠지? 이런 내가 나도 싫어. 그래서 말 안 하잖아. 그런 너를 내가 제일 싫어해. 아니,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냥. 남자들은 귀엽게 생각해. 그렇게까지 안 파고들어. 아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조금 신경 쓸게 이렇게 대화가 원활하게 풀리지 끝까지 아니야 일해 일부러 답장 바로 안 보내 평소엔 존나 제깍제깍 보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일부러. 아니야 일해 물결 이놈의 물결 씨발 평소에 쓰지도 않다가 이 물결의 첫 번째 이 높이에는 넌 내가 하는 거 안 물어보면 넌 뒤질 줄 알아 내려가 근데 자존심 존나 상하니까 티 안 낼 거야 물결 말고 또 뭐 있어요? 키 아니야 맞아 키 아니야 나 안 웃고 있잖아 안 웃잖아 키키는 웃을 때 키키지 지금 이게 키키지 내 표정은 키키 아 족같아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키키 키키 아니야 존나 그 놈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자존심 세우는 게 더 매력 없어 자존심을 안 세우고 이런 소심한 이유 때문에 나도 삐진 거 나도 짜증나 그래 하지마 이렇게 나 서운해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안 그래 웬만큼 얘기하면 고쳐진단 말이야 얘기를 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자존심 세울 게 아닌데 왜 자존심 세우는 거야 자존심 세우면 개빡쳐